아니, 우리 하숙집에 이런 곳이 있었나? 아니, 근데 둘이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새로운 하숙생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아니, 이 하숙집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어?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아,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좋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재우, 지금 설득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우리 5번지 하숙과 어울리지 않는 관상입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일리 있습니다. 딱 봐도 체육형 인간. 우리 같이 앉아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과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관상이지요. 아, 진심? 그럼 비대위에서 결정이 난다 싶은데 김철수를 하숙생으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진짜 이런 이유로 내쫓는다고? 집주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엄마 말대로 혼칠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저는 당연히, 저는 김철수 씨 마음에 듭니다. 네? 왜요? 아니, 아니 아까 아니라면서요. 보면 예의가 있어. 문화시민이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여간 별난 하숙집이야. 저는 저런 분이 꼭 하숙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당연히 찬성. 2대 1.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김철수 씨의 5번지 하숙 입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해. 좋아서 어떡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술 뛰시죠. 예. 아. 급식이면 급식답게 소세지나 쳐 드시죠. 아, 씨. 아, 나 진짜 씨 아침부터. 아,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너 먹어. 제가 오늘 학교 장학사 감사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너 밥 다 먹고 학교로 바로 와. 지각하면 죽는다. 네.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네. 내가 어디가 불편한가? 그럼 난 모닝롤이나 한번 때리러 가볼까? 야, 이 새끼야! 너 철수님 지각하지 말랬잖아! 그게 내가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이 새끼.